아니 지금 운동하고 있네. 오랜만에 또 헬스장 왔더니 이때 아니면 라이브 방송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. 헬스장은 따뜻해요. 네.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.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김. 명지대 나온 머니. 안녕하십니까. 도시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촬영 끝났더라고요. 안 부르더라고요. 같은 채널에 씨름을 해서 그런가? 안 불러주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잉글리시 플리즈. 제가 영어 못하는데? 캔 스피크 잉글리시. 싫음. 네, 발뒤편은 이제 뭐 괜찮아졌죠. 하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들리죠? 지금. 네. 하와이. 그 정도는 중학생 영어 아니에요? 중학생 영어. 지금 하고 있는 거는 3인칭 복수밖에 없는데, 그리고 아마 조만간 카메오로 나오는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. 네, 아일랜드라고. 네. 잠깐 나옵니다. 잠깐. 그리고 그 디즈니 플러스 예능 중에 더 존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잠깐 나올 거예요. 공개전 드라마? 제가 찍고 있나 지금? 아하, 포항 놀러 갔었죠. 네. 포항 저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. 재밌더라고. 제가 오래 나오고 싶어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. 점점 조금씩 늘겠죠.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건데, 예전에 진짜 더 짧게 나왔는데. 단잠 파이팅. 아, 간만에 운동할때 진짜 못하겠다. 연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. 연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. 친구가 들어왔고 수영. 맛집. 제 인스타 보면 좀 있지 않나요?
제가 올린 데는 사실 다 그래도 괜찮아서 올리는 거거든. 좀 별로인 데는 최대한 안 올리려고. 낚시나고로 가고 싶네.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. 강릉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저는 거의 가면 투자도 강릉. 강릉에 뭐가 나오죠? 강릉도 한번 가고 싶네요. 아이스크림 먹어봤지. 엄청 약올리시더라고요. 아이스크림. 민수 형 왜 그러세요? 형이 더 멋있죠. 결승, 준결승까지 간. 저는 제가 좀만 잘했어도 준결승 갔을 텐데 제가 너무 못해서.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났어요. 오늘 진짜 한 두 달 만에 처음 운동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선수 때 좀 잘했어야 돼. 오늘은 영희가 좋아하는 다이어트, 형, 다이어트는 아닌데, 요즘 너무 잘 먹고 다녀, 좀 해야 될 것 같아. 인디아. 예전, 저 고등학생 때 가본 적 있는데, 청소년들 때. 네, 알겠습니다, 민수 형. 요즘 연애하세요? 안 하는데. 하는 척 하겠어요.
다니엘 형 안녕하세요. 부산은 부산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? 아르메니아, 아르메니아. 아, 읽어드릴게요. 제가 이상해요. 이상해요. 진짜죠? 거짓말 아니죠? 부산 가도 일정을 짧게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. 빨리 갈게요. 형 진짜 서울 오는 거 아니죠? 사랑합니다. 네. 저도요. 라이브 인스타 저도 다른 분들 거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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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섬한 얼굴은 아닌데 핸섬이라고 불을 써야 되나? 팬미팅 할 정도로 오실까요? 안 오실 것 같은데. 운동하고 있죠. 팬미팅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진짜 저 프로 선수 때 이후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. 그거는 뭐 사실 미리 먹은 거예요. 지금은 사실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. 아까 저녁을 너무 잘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운동해서 좀 빼야 돼. 네, 뭐 TV 자주 나오면 좋죠. 씨름하다 다친 거, 갈비뼈 건강 건 이제 좀 괜찮았어요. 네. 이제 뼈가 잘 안 붙을 나이여가지고 오래 가더라고요. 왜 혈압이 올랐다는 거예요?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. 이게 입맛이 사실 다 다르니까 뭐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저는 진짜 괜찮았는데 안성탕면에서 불러먹고 도시 오브 시즌 4 촬영 다 끝났습니다. 형 진짜 부산으로 한번 갈게요. 무릎에 주사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. 도시 오브 고정 진짜 하고 싶습니다. 제발 좀 와주세요, 서울. 진짜
100% 이상 있는 거죠. 잘 못 믿어서. 네, 헬스장입니다. 아, 맛있어 보여서 맛 없다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아까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다르셨는데 맛 없더라고요. 근데 굴 상태가 좀 괜찮아요. 좋지 않을까. 네, 형. 형수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. 저 일단은 제주도로 빨리 한번 가야 되고요. 제일 먼저는 추자도 가야 되고, 제주도도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. 감사합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 감기 조심하세요. 미량 다시는 안 갈 거예요. 아, 대중이구나. 나도 일일 일식 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안 찍는 날도 너무 먹어가지고 큰일이다 진짜. 소속사는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요? 알아보고 있어요. 네. 대구 저 얼마 전에 계속 있었는데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계속 촬영했었는데 한 2주가 있어. 짜릿하다니 다행이구만. 재밌다는 거지. 땡큐. 아, 농구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. 운동 이 헬스장에서 앉아서 자전 것도 힘들어요 이제. 저희가 계속 밤신 촬영이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밤새 찍고 그리고 낮에 자다가 또 오고 이러는 스케줄이라서. 농구는 이제는 취미생활로만 하겠습니다. 취미생활. 요즘 동호회 농구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못할 것 같아요. 아노 하이. 피곤하네. 누구시오 고정시켜줘라.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저는 이제 유산소 끝나고 다시 웨이트를 좀 해야 돼서, 트레이너 동생이랑 같이 웨이트를 해야 돼서 웨이트하고 다시 유산소로 나타날게요. 다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고영이 형. 헬스장에 운동하고 있죠. 형이랑 씨름하려고.
네, 아까 웨이트하러 가는 바람에 다시 하는 거죠. 싫으시면 안 할게요. 아까 너무 짧게 한 것 같아가지고. 실은 너무 웃겨져. 실음이 정말 어렵더라. 제가 지금 실음한 이유로 어깨, 손목, 뭐 갈비뼈 지금 다 다쳐가지고. 오랜만에 헬스장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. 지금 밖에 한 5분 나왔다 왔는데 땀이 다 식었어요. 저녁 아까 먹었습니다. 네, 저녁 인스타에 올려놨죠. 실은 준비 중은 아닌데 운동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정확히 2시간 42분째 운동하고 있어요. 물론 쉬는 시간 좀 있었죠. 챔피언 채널도? 챔피언. 챔피언 깨, 촬영 깨냈네. 저랑 동갑인 분들이 은근 많죠. 감독님들도. 아, 네,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뭐, 안녕하세요. 진짜 딱 20분만 하고 가야죠.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운동해야죠.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. 지금 항상 위가 부어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랑 촬영 장면 안 겹쳤겠는데? 저 범죄도 시트에 나왔죠. 네. 싸움 못하는 역할로. 동우 형 안녕하십니까? 저희 낚시 언제 가죠? 안 그래도 형한테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낚시 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. 도저히 이거 며칠 웃을 일이 없네. 안 그래도 오늘 원래 촬영이었는데 눈이 와서 취소돼가지고 지금 촬영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연기되고. 형 내일 가세요? 제주도? 아, 내일, 저, 그냥 제주도 가까이 내일. 1박 2일이라도. 아, 또 내일 오후에 미팅. 조지아. 아,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. 영어 진짜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. 맨날 말만 하고.
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. 어떻게든 뭐 한 2박 3일이라도 되면 갈 텐데 내일 미팅하고 내일이 14일이잖아요 16일날 또 촬영했어. 원래 오늘 촬영했으면 16일이 없는 건데 그러면 딱 중간에 여유가 있었는데. 지금 한참 많이 나올 시기라고 하는데 일본 가야죠. 도쿄에 계신 건가요? 아, 좋은 역할. 네, 지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역할이 좀 많이 들어오죠. 지금 나오고 있는 드라마도 킥복싱 관장 역할. 주말에 형 며칠 가 계세요? 저 한번 16일 끝나는 대로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아, 19일 날 또 촬영했어. 저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PD랑 얘기했는데 일본도 한번 가려고. 저 일본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 다 너무 좋아 진짜. 참고로 저희 이모가 후쿠오카에 살고 계세요. 도시오브 안 그래도 도시오브 가고 싶은데 PD님이 전화 한번 왔었는데 뭐 안 맞아서 못 갔어요. 제가 크리스마스 촬영했어요. 다행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없는데 23일 촬영했고 하루 24일 없고 25일 촬영. 아 진짜? 꼭 저희 이모 일본 국적으로 살고 계세요. 제 이모가 제일 귀엽더라서.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죠. 이게 나이 먹으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네. 지금 여기는 좀 안 오긴 하는데 낮이 좀 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촬영이 철원에서 있었는데 철원이 좀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철원 또 워낙 겨울에 추운 데잖아요. 아,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걱정이네요. 40분까지만 나방하고 딱 집에 가자. 이게 끊기나? 와, 이거 뭐지? 잘 안 끊기고 되고 있죠. 저 전에 인스타, 아, 이거 라이브 하는데 왜 끊기는 줄 알았어요. 이게 헬스장에서 틀어놓은 노래 때문에 저작권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끊기더라고요, 라이브. 근데 지금 힘들 시간이 지금 2시간 50분 정도 가고 있어요. 아 근데 간만에 하기도 했어요. 지금 한 두 달 넘게 운동을 못 와가지고. 힘들긴 하네. 역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두 달 잘 쉬었지. 두 달? 두 달 넘게 쉰 것 같아요.
괜찮아요. 지금 딱 시간이 진짜 안 가요. 14분 남았습니다. 14분. 목소리가 괜찮네. 저 지금 이어폰도 간만에 껴가지고 제 목소리 되게 이상한 것 같아. 배우 같아요가 칭찬인 거죠? 아니 근데 뭐 저 요즘에 저한테 길에서 씨름 선수냐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어르신 분들이 괜찮아요. 배우라고 하는 건 뭐 고마운 거죠. 저번 주부터 안 나오고, 아이 그 방청석은 아니지만 거기 앉아만 있죠. 저희는 어차피 떨어져가지고 로몬이 어디 있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? 로몬이 집에 있겠죠. 하이 용민. 제가 하던 동호회들은 지금 체육관을 못 구해서 못 하고 있어요. 근데 어르신들이 그냥 그 씨름 방송만 보고 그냥 씨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. 씨름 선수? 네, 화이팅 하겠습니다. 장훈이 형, 형 아이디가 너무 티나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. 홈런 쳤을 때? 저 홈런을 한 번밖에 쳐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야구하는 걸 어떻게 아셨죠? 네, 지금 관장님 헬스장이죠. 그래도 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헬스장이고요. 홈런 쳤을 때 그래도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. 손에 일단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. 야구는 역시 어렵더라고요. 씨름도 어렵지만 역시 제가 하던 종목이 아닌 거니 역시 힘들어요. 아 유튜브에 맞아 저희 팀의 형이 찍어놓은 거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야구에서 홈런도 많이 치고 해야죠. 그래도 나름 팀의 4번 타자입니다. 4번 타자. 제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법 추워 죽겠는데 버프 그래. 운전 좀 하지 말고 있어. 동욱이 형 안녕하십니까. 세호 형 안녕하십니까. 씨름 선수 자꾸 하지 마요. 안 그래도 요즘 얘기 많이 듣는. 아니에요.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던질 때가 더 많죠. 스트라이크 존이 더 넓기 때문에.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
저도 추위는 타죠, 타긴. 세호 형, 실험 한번 하실래요? 천하 장사. 형, 이 실험이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인간적으로 광수가 너무 작아요. 저 광수 말고 딱히 지는 건 많이 없지 않습니까? 지금 딱 2시간 56분째 헬스하고 있습니다. 헬스장에서 누나, 이게 남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보잖아. 안 알려줬어. 내일도 이 시간? 네. 넵, 논현동 헬스장입니다. 속초? 속초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. 속초 가면 한번 갈게, 진짜. 이번에는 다 정해놔가지고 못 갔어요. 씨름이 은근히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씨름하고 지금 많이 다쳤어요. 어깨, 손목, 갈비뼈. 요즘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진짜 이게 힘 대 힘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고, 저희 뭐 선수 때 운동할 때도 몸싸움 많이 한다던데, 오, 씨름이랑 비교할 때 아닙니다. 조심해야죠.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. 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목이 만신창이네. 이제 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상처가 잘 안 나요. 그리고 아픈 데가 잘 안 나요.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. 이제 추워지고 빙판길인데 특히 미끄러지는 거 조심하시고. 아, 그럼요. 저 어차피 진짜 조심하게 타는 편이었는데 원래 집 근처에서만 타는 용도여가지고. 근데 갑자기 이제 차가 확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그냥 넘어졌죠. 다행인 것 같아요. 차랑 안 부딪힌 게. 넌 좀 전에 나가놓고 물 다시 들어왔어. 아, 그럼요. 제가 그리고 생각보다 유행에 잘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독감 안 걸릴 것 같긴 한데, 올해 사실 독감 예방접종 못 맞았어요. 원래 항상 그래도 매년 맞는데. 이게 나이 들면 진짜 어쩔 수 없나. 호날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. 5분 남았네. 5분. 그래도 나방하면서 이렇게 유산을 하니까 조금 그래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유산소 진짜 그냥 되게 지루하잖아요.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드라마 보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에 나방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럼요. 몸이 재산인데 조심해야죠. 다들 몸 조심하십시오. 진짜 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죠? 세월이 어쩔 수 없죠.
원하신다면 10분 정도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10분 정도 더 탈 수 있어요. 상파울루. 브라질 근데 진짜 살기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? 저도 얘기만 들어가지고 남미 쪽 이런데 워낙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도 외국을 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처럼 밤새 놀 수 있는데도 밤새 그 배달음식 되는 데도 대한민국이 최고죠. 저 치안이 진짜 안 좋다고 얘기는 하던 연장 10분 콜 그러면 5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. 저 미국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저희 한국에서는 그냥 커피숍에서 자리 맡아 놓을 때 약간 폰이나 가방 놓잖아요.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난리 났었어요. 지금 제정신이냐고. 심지어 LA였는데.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차 안에도 이렇게 뭐 지갑이나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. 차 유리 깨고 다 가져갔다고. 지도 저거 아이폰이시면 그걸로 보면 되지 않나? 구글맵? 구글맵 그런 거. 거의 방탄차 필수일 것 같아요. 오늘 방탄소년단 지인도 군대 갈 때 방탄차 타고 갔겠죠? 못 들고 다니니까 좋을 수 있겠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헬로우. 하이. 항상 제 인스타에 좋아요 표시 많이 해주시는 오사카 누들, 진짜 오사카에서 누들 하시는 분인가? 모르겠어요, 저. 맨날 보긴 보는데 이 아이디어 하도 독특해가지고. 오사카 누들. 많이 일렀죠. 머리를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. 제가 진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면도하는 거라면 머리 자르는 거. 지금 제 드라마 두 개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 촬영이 끝나는 즉시 바로 머리 자를 거예요. 그리고 저희 PD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유튜브 콘텐츠로도 저 면도하는 거 한번 찍으려고 지금 아이디어 회의 중입니다. 물론 빨리 드라마 촬영 끝나겠죠. 근데 추워서 낚시를 못 다니지 않아요. 지금 사실 이맘때가 제일 잘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지.
11년 6개월 정도. 뭐 하실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면 좋죠. 저도 어떻게 건강이 허락하면 한 70까지 액션을 좀 해볼까. 70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영어로 뭐라고 썼나 했지? 귀여워요. 아, 한번 면도 싹 하고 한번 길러볼게요. 겨울에 몸도 만들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한번 길러볼게요. 아, 원래 안 하려고 그랬죠.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기를 줄 몰랐죠. 원래는 진작에 드라마 촬영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찍고 있어 가지고. 아니 근데 하도 아직도 제 거 유튜버 와서 면도 안 하냐, 더럽다,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.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제 유튜브, 아니 이제 드라마 촬영만 끝나면 바로 면도 합니다. 저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역할 때문에 기르는 거지 제가 이게 멋있다고 해서 기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사실 그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독님한테 미팅 갔다가 감독님이 그 역할에 너무 깔끔한 수염은 아니다, 좀 지저분하게 길러라, 이렇게 해서 기르는 거죠. 네. 감독님들이 되게 수염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냥 붙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님들이 수염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게 저의 장점인 거죠. 수염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.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설명은 해드리고 싶죠.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시니까. 그래서 유튜브 때도 얘기는 했는데 아직도 얘기하시더라고요. 간만에 운동 왔습니다. 이 국기가 사우디죠? 사우디. 사우디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사우디가 많이 사우디. 저 아침 출근 때마다 하시는 게 힘들죠. 근데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거 가위를 다 정리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지금은 더 기를 수도 없고 딱 이 길이를 유지해야 돼가지고 저 하루에 한 번씩 가위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아재라서는 어쩔 수 없죠. 형이랑 싸우면 제가 지죠. 격투기 하시는 분이잖아요. 격투기, 팔씨름, 씨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. 이 웃은 건지 비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. 아 이거 아 저거구나. 영어 제목이 없어. 저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맞죠? 그거 맞나? 저 제가 찍어놓고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. 3인칭 복수 맞나? 이 제목이 이거구나. 제가 써야죠. 지금 제가 살짝 눈치 보고 내리고 있는데 좀 그래도 사람이 많지 않아. 그죠? 전...
저녁에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나긴 하죠. 남자분들 좀 많이 나시는 분들. 형 뭐라고 썼어요, 강사님? 씨름. 저 형한테도 안 돼요. 씨름 최악체 중에 하나죠.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경훈이 형밖에 없어요. 와, 이제 진짜 다리가 안 움직이네. 아, 안녕하십니까. 3분 남았잖아요, 3분. 50분에 딱 끝낼 겁니다, 50분에. 아니요, 윤정수 코치한테는 못 배우고요. 저희 그때 팀 담당했던 코치 이승호 코치. 윤 코치 너무 멀리 있어요. 저기 영암에 있어가지고. 야식 오늘 좀 먹고 싶은데, 저 일단 12월까지는 좀 먹고 1월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야식 뭐 먹을까요? 근데 오늘 힘들어서 진짜 야식도 못 먹겠네. 2분 남았네, 2분. 아, 씨름 선수. 현역이에요, 지금 현역. 아, 대학교 때까지. 그래도 대학교 때까지 하면 오래 하셨네. 윤 코치한테 배우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영원까지. 전주 좋죠, 전주대학. 올 초에 전주에서 촬영 많이 해가지고 전주 음식들 너무 좋더라고. 처음 먹어본 게 물짜장, 불갈비도 처음 먹어본 거. 그리고 전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집이 하나 있어요. 대성식품인가? 그랬는데. 라면집, 그냥 아주 할머니 혼자 하시는 라면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. 참 바쁜 게 좋죠. 진짜 올해는. 다행히 촬영을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. 1월부터, 12월부터, 1월부터 계속 촬영했던 것 같아요. 4월달? 5월달? 그래도 정말 진짜 바빴어요. 드라마 그때 세 편을 동시에 찍고 있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. 이영호 감독님. 저 누군지 알고 있는데. 김기태 감독님은 알죠. 김기태 감독님 저랑 동갑입니다. 친구. 이영호 감독님? 이영호 감독님? 지금 제가 이따가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. 어? 50분이 다 됐네요.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. 지금 갑자기 들어오시는 분들. 저는 오늘 50분이 된 관계로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. 아, 야구부 코치. 네, 저희 조만간 또 이제 촬영 없을 때는 자주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굿나잇 되십시오. 굿나잇.